이재훈님, 재훈리. 재밌는데. 제가 어떤 축하를 아마,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네. C3, 아스레타, A005, 그 다음에 뭐, 데스포르치, 뭐 이런 걸 추천을 드렸나 본데, 다 사이즈가 없다고. 이걸 어떡하냐. TM4를 사야 하나요? 그래서 제가 답글을 어떻게 달았냐. 지금 당장 축구화 사야 할 급한 상황이 아니시면, 내년 봄까지 기다리시면 다시 신제품이 다 나올 겁니다. 달아서 기다리셨다가 신제품으로 구입하세요. 서둘러 달아서 샀다가 후회하지 마시고, 이렇게 달았어요. 실제로 그렇죠. 아스레타 A005가 올해 작년 인기를 끌었다. 내년 되면 이제 많이 팔린다는 걸 아스레타가 알았으니까 더 좋은 거 만들겠죠. 그러니까 기다리면 더 좋은 게 나온다. 뭐, 풀 캥거루가 나올 수도 있고, 아스레타에서. 그러니까 서두를 이유는 없다. C3는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지속 모델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이 따르게 나왔는데, TF 모델이 올해 나온 거를 보면 내년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왜냐하면 이 C3의 그 스터드 버전이 계속 나오진 않거든요. 한번 나왔다가.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또 이제 X플라이나 플라이 프로 뭐 아니면 울트라 있잖아. 이 여기 라인에서 아니면 인젝트가 부활이 돼서 갑자기 또 TFR가 C3처럼 나와준다. 그럼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인젝트가 지금 이 스터드 모델이 안 나온 지 벌써 한 6, 7년 정도 됐고 하니까 이게 다시 뭐 부활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아식스도 사일로 다양한 필요하니까 지금 뭐 아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인젝터 그 다음에 뭐 X플라이 라인 있고 DS 라이트 라인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젯 라인 있고 한데 뭐저 축구 잘 만들면 더 만들어서 더 파는 게 좋으니까 아식스에서도 인젝터의 TFR을 C3처럼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. 근데 그런 기대를 하니까 굳이 없다고 지금 막 서둘러서 막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도 없고 기다렸다가 사면 충분하다 이렇게. 제가 제 경우에는 A005를 처음 리뷰하고 흰색을 A001을 계속 신었었어요. 신다가 이제 A005를 다시 재발에 맞는 까만색으로 구입하는 데까지 그 텀이 한 1년 가까이 되는데, 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거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다른 거또 나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아슬레타는 기본적으로 신발에 그 뭐라 그럴까요? 라스트, 그 다음 소재, 이런 거에서는 어쨌든 딱그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들이 정해져 있는 브랜드여서, 후속 모델을 기다린다고 해서 뭐 내가 손해볼 건 없다.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사시면 된다.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뭐 다른 사람들이 막다 산다 뭐 그런 이유로 축구화를 구입하지는 마시라. 기다리면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기다려 보시면 된다 이렇게. 질문하신 입장에서 보면 저 애가 탈지도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 경험상으로 그렇다 이런 거죠.